대한민국에서 아역을 한다는 건 되게 그냥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참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로마노에만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국은 아역에 대한 촬영 시간이라든가 학교를 가야 한다든가 그런 룰이나 시스템적인 제도가 없어요. 법적인 기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촬영을 하고 다시 학교를 가고 혹은 학교를 빠지고서라도 다시 촬영장을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도 언젠가는 아역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배라고 불릴 거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갖고 있는 숙제는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친구들의 시간을 지켜주고 싶고 그 친구들의 자유를 주고 싶고 네, 저는 그게 또 새로운 최대의 꿈으로 하나 잡은 것 같아요.